2023년 6월 17일에 있을 찰스 국왕의 생일 퍼레이드를 앞두고 열린 리허설 중에 근위병 3명이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웨일즈 왕자이자 웨일즈 근위대 대령인 윌리엄 왕자의 지휘 아래 리허설이 펼쳐졌는데요. 이날 기온이 28도, 무더운 날씨에 그늘 한 점 없는 땡볕에서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리허설을 지켜보는 관중들도 더위에 못 이겨서 연신 부채질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들것에 실려나가는 근위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또 한 명이 쓰러집니다. 다행히 스스로 다시 일어났는데요. 멀리서 이를 발견하고 들것을 들은 군인들이 달려옵니다.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 들것에 실려나가는 근위병, 그리고 지금 앞쪽에 또 쓰러져 있는 근위병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근위병이 쓰러지는 이유를 복장해서 찾고 있는데요. 모자는 곰가죽 털모자로 높이 46cm, 무게는 0.7kg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 비에 젖으면 2kg에서 3kg까지 나간다고 합니다. 입고 있는 옷의 소재는 무직, 사계절 내내 똑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이 옷에 코트를 덧입습니다.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옷의 소재나 모자의 소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땡볕에서 한여름에는 더위에 지쳐 쓰러진다는 거죠. 근위병이 쓰러지는 일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2016년 엘리자베스 여왕 생일 축하 퍼레이드에서도 근위병이 쓰러졌었는데요. 이때도 6월 16일에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시기죠. 아마 무더운 날씨 탓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2년 가을 여왕의 장례식 때에도 여왕의 관을 지키던 경비병이 쓰러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이곳은 실내였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면 부동자세로 장시간 서 있는 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왕실의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는 것도, 차선책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아직까지 왕실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왕실이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서로 불편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